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죠. 우리가 3주째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헬리콥터 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새는 드론 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드론처럼 이렇게 자녀들의 주변을 뱅뱅 돌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다가 간섭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헬리콥터 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성인이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좀 괴롭힌다고 사장한테 전화 걸고, 과장한테 전화 걸고, 대리한테 전화 걸어서 따지는 엄마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아예 그 아들이 그 배속받은 그 부대에, 강원도 화천 뭐 이런 데까지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대대장한테, 소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이 헬리콥터 맘이더라고요. 제가 헬리콥터 맘 중에 대표적인 헬리콥터 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사모님이세요. 아들이 미국을 여행을 하는데, 미국을 여행을 해요. 근데 아들의 휴대폰에 이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놓고, 휴대폰을 통해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이 지도를, 우리 그 티맵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를 가고 있다, 어디로 이동했다. 이걸 24시간 내내 들여다보고 있는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당신이 헬리콥터 맘인지를 몰랐대요. 자기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대. 근데 기도만 해줬으면 되는데, 기도해 주는 거 아니라 계속 전 어디에 있니? 집은 뭐저 숙소는 구했니? 밥은 먹었니? 계속 연락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죠?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헬리콥터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예? 절대 아니죠? 헬리콥터 타고 쫓아다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더러 스스로 깨달아 가라고 기회를 제공해 주실 뿐이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만 살아야 돼, 저렇게만 살아야 돼라고 괴롭히지는 않죠. 이 지구상의 가장 유명한 헬리콥터 맘들은 어느 민족에게,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을까요? 예, 일본? 아닙니다. 일본은 세 발의 피예요. 일본은 랭킹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넘버원이 유대인. 유대인 엄마들. 아주 대표적인 헬리콥터 맘들은 유대인 엄마입니다. 넘버 투 한국 엄마. 넘버 쓰리 이제는 역전됐어요. 인도 엄마. 넘버 포가 중국 엄마.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헬리콥터, 대표적인 헬리콥터 맘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라는 인물이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배자를 쓰는지, 이렇게 배자를 쓰는지 제가 헷갈려요. 예? 아내, 예. 세베대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분들이 열두 제자의 베드로만 딱 여기다 이름 쓰면은 배고요가 돼요. 배고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은 성경에, 신약 성경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할 때 항상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안 하고 누구라고 표현하죠? 세베대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세베대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거나 힘이 세거나 막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헬리콥터 마음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가 쉽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헬리콥터 마음이 아니라 헬리콥터 파도, 헬리콥터 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내도 세베대의 아내일 뿐이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뿐, 요한의 어머니라고도 표시도 안 해. 세베대의 아들이라 아니 아내라고만 표현을 할 뿐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존재 가치가 어디서 확인되죠? 이분은 세베대라는 남편을 통해서 존재 가치가 확인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존재 가치가 어디서 확인되죠? 세베대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존재 가치가 확인되었어요. 세베대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내는 어머니가 되고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거죠.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베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강력한 독재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강력한 독재자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성격이 어땠을까요? 둘이 별명이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우레가 뭐죠? 번개. 이게 뇌성 경력이라고 그러죠? 뇌성 경력. 엄청 급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 옆에 있었으면은 아마 정성필 곱하기 100쯤 됐을 거예요. 엄청 급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오늘도 최영희 성도한테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피아노 들어와서 다 좋은데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야고보와 요한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 약하게 말을 했어요. 이거 가져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이 정도만 해도 돌려받는 게더센걸 돌려받아요. 이러고 돌려받아요. 예.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돌려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뭘 돌려줄까요? 제가 말한 것의 100배는 더 급하다니까요. 더 세게 목소리도 컸으니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뇌성 병력의 아들. 성격이 보통 성격들이 아니에요. 뭘 하나를 참지를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러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그 속에 뭐가 쌓여 있는 거야? 이두 사람이 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화가 왜 쌓였을까? 일단 세베대의 아들이야. 존재 가치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아내가 이분들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놀랍게도 또 헬리콥터 맘이에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쫓아다녀. 이분이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케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솔찬히 먹었어요. 솔찬히 나이가 꽤 먹었다고 이미 20대가 다 넘었다고요. 30대 뭐 20대 아니면 40대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꽤 먹었는데도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주변을 뱅뱅 돌면서 늘 간섭했어요. 결정적으로 간섭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야! 그날에는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지금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예수한테. 무슨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세상에 다큰 아들 주변을 뱅뱅 돌다가 이 어머니가 다큰 아들 주변을 이 드론처럼 뱅뱅 돌다가
결정적일 때 모든 키를 쥐고 있던 예수한테 꼭 한마디씩 했던 대표적인 헬리콥터 맘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세베대와 세베대의 아내인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사이는 가정의 행복이 어땠을까요? 역추적 해보자고요. 이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 아들을 통해서 자기 같이 실현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 남편을 존경하겠어요? 남편을 뭐로 이용해? 자녀들을 위한 야고보와 요한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둘 사이가 좋겠어요? 늘 그냥 가정 평화가 없겠죠.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가슴속에 뭘 쌓아요? 화를 쌓죠. 화. 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병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병명 아세요? 화병. 화병. 얼마나 이 화가 많은 화병 일종 그것을 요즘 말로 치면은 스트레스병. 다 화를 품고 살았던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화를 좀 풀고 싶어. 화를 풀고 싶은데 화를 풀 길이 없어. 나보다 더 센 엄마가 주구장창 나이 40이 되고 가정까지 이루었고 독립까지 했는데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며느리한테. 며느라 우리 아들이 어찌 좀 빼빼 말르는 것처럼 보인다. 아, 그거 전화를 받는 며느리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편안치 않겠죠. 그런데 그 며느리조차도 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받아. 네 남편이 월급은 제대로 갖다 주던? 지금 결혼하는 순간 헬리콥터 맘이 둘이 된 거야. 하나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둘이 된 거야. 게다가 그 남편의 어머니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할머니까지 살아있어. 헬리콥터 맘이 점점 늘어나. 게다가 신우까지 그 역할을 해. 결혼하는 순간부터 헬리콥터 맘들이 몇 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겠죠. 당연히 화병 생기죠. 지구상에 이 헬리콥터 맘 1순위가 유대인이고 2순위가 한국인이라고 치면은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 당시의 유대인의 삶. 우리는 역추적이 가능하죠. 2000년 전 예수 당시에 유대인의 삶들을 보세요. 대부분 무슨 병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자들은. 여자들이나 아들들이나 무슨 병이 가장 많았을까요? 화병. 이 화병이 많았다는 증거 대볼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매장마다 나와. 매장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귀신은 왜 들릴까요? 귀신 들림증. 귀신 들림증이 제가 그 목회를 30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회를 시작했던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데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 저 꼴짝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동네에 이렇게 되신 이른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40대인 아들인데 막 그냥 얼굴 보면 시커매. 그런데 한 번 돌면은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우리 동네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웃 동네 다 있어. 동네마다 꼭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리 70년대, 60년대 시골에 가면 꼭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이른바 이렇게 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어떤 사회에 맞냐면은 민주화가 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좋은 사회는 별로 없어요. 어떤 사회에 가장 맞냐면은 첫째 조건. 이건 프란츠 파농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분이 아주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워낙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리비아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딴, 그리고 의사 면허를 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땄으니 대단한 거죠. 1800년대 우리나라는 그때 상투 틀고 갓 틀고 있을 때 그때 공부해서 연구를 했어요. 리비아 사람들을. 근데 당시에 리비아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왜 프랑스 파리보다 리비아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냐, 정신병자가 더 많았냐 연구를 해보니, 리비아만 연구한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를 다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첫째 1위 식민지, 강력한 폭력에 짓눌린 사람들일수록에 정신병이 파리보다 프랑스보다 놀랍게도 몇십 배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몇십 배가. 이걸 밝혀낸 사람이 프란츠 파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화병이 많았을까? 화병 걸리면 화병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대부분 다 화병 가지고 있었죠. 한번 이 화가 터져 나오면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대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고 목소리가 갑자기 엄청 커지고, 평상시에는 아이고 착한 우리 아가 왔니, 아이고 꽃을 한번 따먹자 이러고 있던 손자들 손녀들 너무너무 이뻐 귀여워하는 그 할머니가 갑자기 며느리를 보더니 이렇게 변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눈이 갑자기 막 사람 죽일 듯한 눈빛으로 바뀌고.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판잣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판잣 동네는 대부분 다 밤마다 이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뭐 이 빅매치가 벌어져요. 자녀들은 거기에 두드러 맞다가 무서워서 이렇게 골목에 나와가지고 이 부모님들 싸움, 부부 싸움 하는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기어 들어가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편안하고 잘 살고 행복할수록 이거 없어요. 못 살고 괴롭고 불편하고 힘든 때일수록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수 당시에는 프란츠 파농의 시대처럼 식민지였죠.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의 식민지였어요.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몇 년 동안? 거의 35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나이를 감안하면 30년 플러스니까 거의 400년 동안을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그 어린 시절, 동네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된 분들이 많았을까? 밤마다 소리 지르고 막 어우 막 끔찍했어요. 제가 살았던. 왜 그런 게 많았을까? 우리도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어요. 36년을 지냈고 전쟁을 겪었고 가난 속에서. 그러니 정상인보다는 사실은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독재를 경험했죠. 짓눌렸죠. 월남 파병하면서 자식들 죽었죠. 아,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에 진짜로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결핍이라는 게 생겨요. 교회는 언제 성장하죠? 종교는 언제 부흥하죠? 사람들이 결핍에 쩌들면은 결핍을 해결하고 싶어요. 이때 종교는 대폭발 부흥 성장합니다. 대폭발 부흥 성장. 자, 유럽에서, 미국에서, 미국의 대부흥회가 언제 시작됩니까? 유럽에서 일단은 대부흥. 예? 그, 우리 존 웨슬리가 1800년도 사람이죠? 우리 그, 웨슬리안,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 성결교단의 뭐 신학의 무슨 어머니, 무슨 아버지 뭐 했던, 이때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웨슬리가?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 공장주가, 이 사장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자본을 계속 축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20대, 30대의 건장한 노동력을 쓰다가 또 그 돈을 조금 더 주고도 일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10대를 쓰기 시작했어. 18살, 17살. 일을 더 잘해. 그런데 연령을 낮춰보니까 12살, 11살을 시켜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10살짜리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계속 노동자가 바뀌는 거예요. 남성 노동자에서 여성 노동자로 바꾸고 월급 조금 주고 똑같이 일을 시켜요. 이때 당시에 영국의 그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40세가 안 됐어요. 이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어린이들이 공장에서 그냥 열몇 시간을 거의 뭐 15시간, 17시간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자야 돼. 그러면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공장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라고.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기는 어땠죠? 미세먼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게임이 안 됐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폐병 환자로 살아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극심했죠? 탈출구가 없었다니까요? 정치적으로도 탈출구가 없었고 문화적으로도 탈출구가 없었어요. 그럼 탈출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죽음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죽음 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에이 빨리 죽자. 죽음을 꿈꾸는 세대들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꿈꾸는 그 세대들이 이 결핍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런데 아세요? 1800년도면은 영국의 최고의 황금기라는 거, 전 영토가 전 인류사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인도 가졌죠. 인도 가졌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땅 가졌죠. 아시아의 대부분의 땅이 다 영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영국. 그럼 영국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국은 최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인데 식민지에서 뺏어온 그 수많은 약탈물들, 석탄, 석유, 고무, 수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누구만 잘 사는 거예요? 상위 1%만 잘 사는 거야. 나머지는 석탄 연기, 석탄 가스 속에서 숨도 못 쉬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나이 40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 결핍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탈출구를 어디서 찾게 돼 있어요? 종교에서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는 언제 부흥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부흥이 돼요. 자, 미국에서는 언제 부흥,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0년도 초에 일어났죠. 1900년 초에. 1900년 초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어디 그 간증들을 많이 탄광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다가 탄광에서 그 기도 모임이 점차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뭐 부흥의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캐서리 쿨먼이라는 여자를 통해가지고 손만 대면 막 병이 났고 이런 걸로 부흥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1900년 초는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미국이 막 경제 성장을 하는 발돋움했던 시기였어요. 1910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 이 직전에 독립하고 미국이 막 경제성장을 해나가는데 이때에 영국의 산업혁명과 비슷한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어린이 노동자들, 그 다음 노예들의 노예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아주 괴로운 거죠.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금주운동. 미국이 술 만들면 다 잡아갔어. 원래 술은 집집이 담갔다는 거 아세요? 원래 우리 한국 사회도 집집마다 자기 술 자기가 담가서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요새 집에서 술 담가가지고 술 그것을 이웃에게 뭐 이렇게 돈 주고 돈 받고 팔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걸려, 그거. 밀주. 그 극심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이때 뭐, 그, 분노의 포도라고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분노의 포도. 노벨 문학상을 탄 존 스타인백. 존 스타인백. 이 소설이 요때 모델이에요. 도시화를 시키니까 농촌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양떼처럼 몰려다녀.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포도농장 있으면 포도농장, 어디에 그 목화 따는 데 있으면 목화농장, 이렇게 이 수많은 길거리에 이 백인들이 길거리 위에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분노의 포도. 이 포도라는 게 도로라는 뜻이잖아요. 길. 이게 먹는 포도가 아니고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서 분노의 포도라고 그러는데 분노의 도로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써낸 게 존 스타인백의 속이 요때 쓰여져서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왜? 결핍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음악회를 가든 술을 마시든 뭐를 하든지 간에 뭐를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 풀 길이 없으니 유일하게 풀 길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종교밖에 없는 거죠. 종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그냥 부르짖는 거밖에 없잖아. 엉엉 울고. 우리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부르짖고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속이 좀 시원하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 게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음성을 들어주는 것 같아. 종교의 기능은 가장 크게 우리가 종교를 찾는 동기는 이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사회가 채워주지도 못하고 내 가족이 채워주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결핍 때문에 종교로 갔는데 아 거기서도 헬리콥터 맘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헬리콥터 맘을 만나면 아 골 때리는 거죠. 그치요? 우리 헬리콥터 맘들 있잖아요. 구역장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잖아. 1990년도까지 구역장 이름으로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몇 개. 아니 개똥이 엄마 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남편이 술 마시면 술 못 먹게 기도해야지. 매 순간에 간섭하고 열심을 내는 헬리콥터 맘처럼 해야 자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구역장님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조차도 결핍 덩어리야. 목사들조차도 결핍 덩어리였다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은 결핍이 하나도 없는 척을 하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도 자신들은 결핍 다 해결된 척. 자신들은 완벽한 척. 충만한 척.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요. 그렇게 70년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사들이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진짜로 많은 밥을 굶고 살았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이화여대 학생들이 결혼해야 될 직업군 랭킹 10위 밖에 밀려 있었어요. 랭킹 100위 밖에. 랭킹 1위는 언제나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인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사이에 랭킹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랭킹 3위까지 올라갔어요. 2000년도 지금 목사가 랭킹 몇 위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랭킹 1위. 판검사 다 잘려. 목사는? 세습까지 해. 세습까지 안 되니까 대를 물려가지고 랭킹 1위가 됐어요. 자, 결핍 덩어리인 자신이 결핍이 무엇인지도 살피지 않은 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로 나선 거예요. 예수가 말했죠.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자신들의 결핍을 보지 못한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남의 결핍을 채우느라고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느라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겠어요. 자신은 못 채우고 남의 결핍만 채워주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불철주야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자, 결핍을 채워주려면 뭔가를 퍼다 줘야 돼요. 이제 자신이 있는 그럼 뭐가 넘어가겠어요? 자신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게 넘어가야 되는데 사랑이 넘어갔겠어요? 은혜가 넘어갔겠어요? 뭐가 넘어갔겠어요? 결핍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돼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결핍을 또 받은 거야. 무슨 결핍을 받아요? 자기의 결핍에 종교적 결핍까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밤새 철야 기도해야 되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라고요. 전부 다 결핍 채워주세요. 결핍 채워주세요. 결핍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결핍 위에다가 이 종교적 결핍까지 떠나버렸으니 거기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핍도 기도해야 되지, 뭐 교회를 위한 결핍도 기도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자기 결핍은 언제 채우냐고. 자기 결핍은 복음은 이 결핍을 다 채워주는 건데 복음은 이것을 결핍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핍을 아주 간단해. 복음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복음은 이 결핍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줘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넘어가고 결핍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 목회자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몇십 년 지나오면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은퇴할 때쯤 되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유가 생기니까. 이때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 돌아볼 틈이 없었어. 나보다도 더 심한 결핍 환자들이 오니까 그거 돌봐주느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결핍 채우지 못하고 남의 결핍 채워주느라고 다 채워줬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온 교회 교인들의 결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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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자기가 결핍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결핍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속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돼요. 이 결핍을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드디어 돈도 가졌다, 권력도 가졌다, 능력도 가졌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처럼 빤스 벗어봐. 당회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네가 나한테 충성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내 앞에서 빤스 벗어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빤스 목사. 유명하죠? 어떤 목사는 자기 집사하고 이렇게 대낮에 불륜의 현장인데 남편이 직장 갔다 갑자기 왔어. 남편은 그걸 몰라.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란다에 홀라당 벗은 채로. 얼마나 급했으면 홀라당 빨개 벗고 베란다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힘이 떨어져서 죽었어. 그 사람들이 또 사진까지 다 찍고 동영상까지 찍었다니까. 야, 그럼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결핍까지 다 떠안은 채로 살다 보니 자기를 뭐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뭐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실컷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없으니 뭐로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채우면 되는데 복음으로 못 채우고 이 결핍을 뭐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세상 방식으로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이 정도인데 2000년 전 예수 당시 시대로 넘어가 보자고요. 이때는 일단 상황 전체가 뭐였어요? 식민지 하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식민지라는 것은 개인이 아무리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마음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친일파가 돼야 돼. 일본에게 충성맹세해야 돼. 기독교인일지라도 천황폐하게 이렇게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를 해야 돼. 그거 다 가면 쓰고 위장해서 그대로 그대로 100% 따라가 줘야, 거기에 충성을 해줘야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끌어다 쓰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거 마음껏 쓸 수 있나? 끌어다 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경성대학교 가봐야 소용없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경대학교로 유학을 가야 돼요. 일본에. 그러면 일본에 유학 가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부 다 90% 이상이 누굽니까? 일본 애들이죠. 일본 학생들이죠.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영화 마이웨이 보셨어요? 강재규 감독? 대한민국 조선의 아주 뛰어난 마라톤 선수였어요. 근데 경쟁자가 일본에 했어요. 일본 마라톤 선수. 누가 이깁니까? 아, 조선인이 당연히 이기고 있어. 누가 봐도 다 이기고 있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결승전 도착하기 전에 일본 애들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에는 일본 애가 우승을 하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2000년 전 예수시대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럼 사람들이 이 결핍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결핍 곱하기 한 100은 해야 돼요. 엄청나게 심한 결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결핍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사사건건이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로 간섭질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 지들도 못 지키는 율법 가지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결핍이 채워지고 복을 받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한다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간섭질을 하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맘처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짓을 많이 안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국민들,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대표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두개인은 한 10개 혼냈으면 바리새인들은 90개를 가지고 혼내버렸어요. 헬리콥터 맘짓 그대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누가 간섭을 하고 있냐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간섭해서 아버지의 그 섬김을 다 막아버리냐고. 예수가 와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누가 간섭하고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종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어떤 결핍 덩어리들이 오히려 지들이 선생인 척하고 자기네들 결핍 때 해결하지 못한 채 가짜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율법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이거 지켜야 복을 받고, 이렇게 지켜야 축복받고, 이렇게 지켜야 자녀들에게 잘 되고, 이렇게 지켜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계속해서 삶의 뒷짐서를 내려줘요. 헬리콥터 맘처럼, 세베대의 엄마처럼, 아니 세베대의 아내처럼, 아니 세베대가 꼭 아트죠. 야고보 요한의 엄마처럼. 그러면 그 시절에 엄마들은 다 헬리콥터 맘들이었을 것 같죠?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쵸? 예수의 어머니는 한번 증거를 볼까요? 예수의 어머니는 헬리콥터 맘 아니었나요?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세요. 예수가 이 바알세불 논쟁의 3장에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면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래버리니까 이 예수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엄마 형제들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또 아우 쪽팔리니까 못 들어오고 밖에서 어서 나와! 나오라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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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창피한 척 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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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예. 저도 경험한 바라 그런 예수도 놀랍게도 예수의 어머니도 헬리콥터 맘 역할을 했어요. 그 시절에 자세히 보면은 헤롯에가 춤을 췄잖아요. 헤롯의 아내이자 왕비신 그분의 그 딸이 춤을 췄을 때 헤롯에가 자기 내가 이제 헤롯이 선물 준다고 그랬잖아요. 헤롯에게 그럼 내가 뭘 받을까요? 하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뭐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핍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성경에 몇면이 나오거든요. 몇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무시한 채 자기는 신앙 몇 개 안다고, 성경 구절 몇 개 안다고 자기는 결핍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비로소 지도자여 선생이요, 나는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가르침의 30년, 40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더욱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 걸 못 채운 건 내 자기 걸. 자기의 결핍을 복음으로 채워야지. 자기의 결핍을 뭐로 채웠어요? 지식으로 채웠어요.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으로 채웠어. 그런데 지식은 결국에는 지식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지식은 꼭 총뿌리를 누구한테 돌려요? 거꾸로 자기한테 돌려요. 죽기 직전에 남을 다 가르쳤던 이 충만한 율법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총뿌리가 되돌아와가지고 자기를 검증해서 보니까 자기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야. 결핍 덩어리야. 진짜로 죽음을 앞둔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악해지거나 내가 야 와 그래가지고 유명한 한모 목사님 그런 간증하다 가셨대잖아. 권사님들 이렇게 청소하러 오시면 야 이 권사 인연아 씨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씨 이러고 다니지 마 그거 다 가짜야 이러고 그러다가 하셨대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목사님이신데 아직도 넌 거기 속아서 다니고 있냐 막 이러고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다니지 마 막 욕하고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요? 또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하려고 자기가 이제까지 유일하게 제시했던 대안 섬기고 드리고 바쳐라 그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전 그 마지막 그 에너지까지 짜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되나요? 뭐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으로 더 빠져들어가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그 순서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핍은 우리를 끝까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결핍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지 못한 이 선생과 지도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채우려고 무슨 짓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하죠? 이걸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조창기도에 목숨을 걸잖아요. 국가조창기도에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멤버가 돼가지고 조창기도에 인도했다고 설교했다고 거기서 기도 한번 했다고 대통령 앞에다 놔두고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놔두고 거기서 자기가 설교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챙겨가려고 그래.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뭐로 채워야 돼요? 결핍은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 복음을 그냥 헬리콥터 맘 수준으로 간섭하는 어떤 율법, 써먹기 좋은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되나?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는데 자, 이 결핍 가득한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어렵지만 내 결핍을 열심히 구하면 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야? 열심히 구했던 증거가 돼서 나타났네? 이거 보라고 우리 대형교회 세웠다고 이거 보라고 내 아들 서울대 네 하마드 갔다고 이거 보라고 와 우리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제가 전도서 강의 때 다 말씀드렸죠? 1970년대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때 1970년대 20대가 됐던 사람들은 취직되고 다 직장 다 열린 고졸만 해도 은행원 됐었어요. 고졸만 해도 대부분 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상고만 나와도 타이프 치다가 상고만 나와도 뭐 부산 주기 경 뭐 잃어버렸다. 예, 뭐 타사 주산 무슨 뭐 부기 기초 부기 이런 것만 해도 대기업에 삼성 이런 데 다 취직했거든요. 이때는 70년대 80년대까지 취직했는데 지금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나오고 스펙을 엄청 쌓아도 취직 불가능해요.
이때 살아왔던 사람들 아무데나 그냥 땅 사놔도 20~30년만 지나면 몇백 배 올라버렸어요. 다 부자가 됐거든. 이제 이때는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해도 다 부자가 됐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불교인도 부자가 됐고 힌두교인도 부자가 됐고 이슬람 다니는 사람도 부자가 됐고 심지어는 무당 앞에 이렇게 대고 비는 사람도 더 부자가 돼 있어요. 이런 걸로 신앙의 어떤 면을 얘기를 해왔던 수많은 목회자들,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신들의 결핍을 이걸로 다 채워버린 거야.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증거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결핍 가득했던 이 선생이요 지도자요 이러한 그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 머릿속에는 21장 1절이 전부 뭐로 돼 있어요? 보라고, 대형교회 되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냐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지 않았냐고, 이런 걸로 증거물을 내세워요. 무엇을 감춘 채? 결핍된 마음을 감춘 채. 포장재로 이렇게 예쁘게 칠을 하죠. 예쁘게 칠을 해요. 아주 예쁘게. 이거 예쁘게 안 보이는데 예쁘게 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칠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칠을 해요. 이 속에서는 지금 뭐가 썩고 있어요? 마음은 썩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보셨나요? 저는 여행하면서 그 이집트 가서 봤어요. 회를 칠하더라고 진짜로. 예뻐요. 회칠하면 하얗고 반짝반짝하고 어쩌면 그렇게 순결하고 예쁜지 몰라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죠? 마음이 썩고 있어요. 겉으로는 온갖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이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잘되고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복음으로 가르쳐왔던 그 수많은 이 결핍 가득한 선생님들. 이게 종교 안에만 있나요? 소위 진보한다는 분들, 진보운동한다는 분들. 이게 제가 그 시절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를 바꿔야 돼. 이 모든 문제 진단이 이루어졌어. 이걸 바꿔야 돼. 그럼 뭐로 바꿔야 돼? 구조를 바꿔야 돼. 구조. 구조라는 게 시스템이에요. 법을 바꾸고 개혁을 하고 그냥 이 인사제도로 바꾸고 다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 바뀌나요 이게? 안 바뀌죠? 뭐로 바꿔야 돼요? 아니 내 마음부터 편안해지자고요. 내 마음부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약속이 두 건 더 있었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그래서 원례를 못하고 갔잖아요. 이런 분들 모임에 갔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진보운동 하신다는 분들, 평생을 이것에 바쳐오신 분들. 아, 그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떼제 공동체에서 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컵이나 쇠그릇 같은 걸 이렇게 땅 쳐. 땅! 얼마나 울림이 좋아요? 땅 치면 이제부터 5분 동안 묵상합시다, 묵상하고, 찬송 하나 하고, 묵상합시다,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나눕시다, 나누는데, 나눔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결정하고, 자, 이제 주제를 다 들으셨죠? 자, 이래 또 다시 한번 땅 쳐. 땅! 하고 치고, 자, 15분 동안 묵상합시다, 묵상하고, 그 묵상의 결과들을 이제 나눠봅시다. 15분 묵상하고, 또 15분 나눠. 그리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다 멋있게 끝내. 그런데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무엇을 나누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러면 이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와 타인을 얘기를 해요. 사회 타인만 얘기해. 자기 자신은 얘기를 안 해. 남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은 자유당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국민의당은 어떻고 있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민주당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문재인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전부 대상이 타인이지 자기 자신의 이걸 들여다보질 않아요. 마음을. 자, 한마디 하고 왔죠. 이 얘기하고 왔어요. 선생 됐고 지도자 됐고 가르치는 자일수록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살펴서 내 결핍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지식, 사회를 분석하고 타인을 분석하는 지식을 내놔야, 이야, 훌륭하다, 똑똑하다, 야, 저 진짜 써먹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자신의 결핍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결핍을 꺼내놓는 순간, 이상하죠? 이상해져요, 그거.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져. 저런 것이 왜 자꾸 내, 꽁꽁 감추고 있는 걸 왜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 저 이상한 놈 아니야? 그렇죠? 이 마음이 어떤 것이 절대 안 들키려고 하는,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 그룹 중에 대표적인 정신병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정신병이.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류하는 건데,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타고난 사람들, 후천적으로 배운 사람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똑같은 건데, 여기에 제가, 자, 소시오패스는 무엇이냐면, 1.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지 못함. 2. 기만적이고 간교함. 3.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하지 못함. 4. 화를 잘 내고 공격적임. 이게 왜 다 이렇게 되죠? 결핍 때문에. 5.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전혀 개의치 않음. 시종일관 무책임함. 7.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무언가를 훔친 뒤에도 가책을 느끼지 않음. 겉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임.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함. 감정적인 유대에 무심함.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를 결정하는, 그 규정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안 돼 있어. 공감을 못해. 근데 공감은 못하는데 뭘 잘하냐면 일처리는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처리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배려해야 되지, 저 사람 배려해야 되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은 어떤 상처, 일처리가 엄청 늦게 돼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최영희 성도가 공감 능력의 대명사, 내가 사이코패스의 대명사. 공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건 저렇고 이분은 어떻게 상처 있어, 아 그런 거 막 필요하냐고, 그냥 한번 결제해서 나가자고, 나는 이런 식으로. 대개 남자들이 그런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하나 다 배려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 일처리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래. 능력을,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 공감 능력의 결여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거짓말.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특징 아니야, 이게. 거짓이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이 사회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당시에 시대로 돌아가면은 예수 당시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죠? 전 세계적으로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공감했을까요? 빌라도가 결정하는 모든 논리 근거는 뭐였을까요?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판단을 내린 사람이었을까요? 정치적 고려만 했을까요? 그렇죠. 공감이라는 게 없어요. 사이코패스죠. 거짓말하잖아요. 이 책임은 내게 돌린, 이건 내게 책임 없어. 손 닦아버리고. 모든 책임 너희들 유대인들이 다 줘. 손 닦아버리고. 인류사의 대표적 거짓말. 자기가 결정해놓고 누구한테 떠넘겨. 그치요? 이 훈련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일수록 이 사회에서는,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1등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짓밟는데도 하등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등에.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해봤잖아요. 이렇게 누가 명함을 줘. 어디의 학교 교장 선생님, 뭐 어디의 대표 이사 이런 거 받으면은 요 구조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도 이 복음 몰랐을 때도 아이고 결핍 덩어리. 앞에서 하는 거는 다 가짜고 실제로 진짜 자기 마음을 꺼내서 위로해주고 위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공감을 못 해봤으니.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공감을 하겠습니까? 부인하고 애들한테 공감을 하겠습니까? 일처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죠. 공감을 못 해봤다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해주셨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울어주셨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어주셨잖아. 그리고 예수가 무슨 일, 기쁜 일에는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같이 슬퍼하라고. 이 패역한 세대야.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슬프에 곡을 내어도 슬퍼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야. 결핍이 계속 지속되고 이 껍데기만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소시오패스들, 이 후천적으로 공부한 이 소시오패스들의 덩어리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꺼내고자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된다니까. 마음이 온유해야 돼.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마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마음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성공한 이 껍데기, 회칠한 이 껍데기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종교인들 그대로 요거 따라서 하는 것을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은 있잖아요.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그래서 11장 1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11장 1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를 이렇게 바꿔요. 마음은, 우리가 마음은 있잖아요. 믿음을 누가 믿어요? 믿음을 믿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가 믿어요? 마음이 믿어요? 우린 마음이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마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결핍이 있는 사람은 결핍을 구하게 돼 있고 이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고 아버지의 사랑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11장 1절이 정말로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인데 이 믿음을 있잖아요. 믿음을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 뭐로 바꿨냐면은 믿음을 이데올로기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보라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보수라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그래요. 제 페이스북에 우리 신천지 성도가 제가 댓글을 잘 안 달아요, 사실은. 제 페이스북에. 댓글 잘 안 돼. 좀 무관심한. 근데 요번에 깨달았어. 아, 이 댓글로 소통하려는 현대인들이구나. 글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 그래서 요새 조금 달아주는데 거기 신천지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어요. 저는 그게 정상적이야. 목회자가 당연히 정상. 거기에 제가 글만 올리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 구절 이만큼을 드래그 해가지고 쫙 그냥 그걸로 댓글로 다 달아라.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 내가 결핍 덩어리니까. 이거 결핍 꺼내면은 내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어떻게 짓밟힐지 모르니까 결핍은 안 꺼내고 결핍 요 나를 이 결핍을 둘러싸고 있는 나를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꺼냈어요. 성경 구절로만 얘기했다니까. 누가 무슨 친구들이야. 나하고 똑같은 동기들이야. 성필아,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런 걸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너무 사랑하시거든. 이런 걸로 딱 끝. 또 무슨 얘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진 거야. 성경 구절만 갖다 줬어요. 친구가 있었을까요? 교환해서 친구가 없어. 믿음은 되게 좋은데 친구는 하나도 없어. 난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들켰다. 안 들켰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 그게 불행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천지 성도가 그분 댓글에 좋아요를 딱 눌렀어. 이 양반이 바로 댓글 달았어. 뭐라고? 나는 신천지 성도에게 좋아요를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삭제하라고. 와, 들켰지? 이 껍데기가 들켰지. 이 결핍이 들켰지. 그 안에 사랑이 어딨냐고요. 사랑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방어벽이 나와버린 거예요. 방어벽이. 저는 그 신처지 성도가 더 예뻐 보여. 그 근본주의 신앙을 하는 그 성경구절 갖다 붙이는 사람 무서워서 그분은 그 아우라가 나와. 무서움의 아우라가 나와. 잘못 건드리면은 죽겠다야. 저 사람한테 맞아 죽겠다.
무섭다니까. 본질은 복음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 당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딱 설명해 주셔서 온 인류에게 내 이름은 엘로힘이야, 내 이름은 야훼야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나는 난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다시 수정해 줬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냥. 아바, 이 아바가 이게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 아바, 아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원문에? 그냥 아바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아바를 번역해서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그냥 아버지 하면은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거 하나 붙여. 원문 그대로. 그러니까 번역을 아바! 왜 원문 그대로 해놓는지. 아니면 이것을 번역해서 아버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원문 앞에다 붙였어. 아바. 아버지. 아주 이상하게 번역해놨어. 지금 이 사람들 머리 번역하시는 분들 머릿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야. 권위를 세워줘야지, 권위를. 이분에게 아빠, 아빠 치자면 얼마나 권위가 있어. 그냥 아버지 하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하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배려에 의해서 붙여놓기는 했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절대 안 돼. 그래,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뭐로 담겨서 들어와요? 우리의 결핍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결핍을 뭐로 채우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로 채우면서 들어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고 들어와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은 11장 1절을 이렇게 읽게 돼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그 사랑으로 실상이 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증거가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놀라운 구절이에요, 지금 이.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 3주째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3주째 연속으로 하고 있는 이 구절에 더 놀라운 거는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졌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다라는 단어의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로 보죠? 예, 옵타노마이로 보죠. 그 다음에 뭐로 봅니까? 블레포로 보고 그 다음에 호라우로 보죠. 보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같으면은, 히브리어 같으면은 좀 우리하고 그 개념이 비슷해가지고,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개념이 비슷해서 그냥 우리는 보다 이러면 끝나. 근데 헬라어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눴어요. 크게 첫째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다, 이거 옵타노마이라고 그래요. 옵타노마이. 그 다음에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아, 맛봐야 알아? 맛보다 할 때 맛을 본다라는 게 맛을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경험해보다. 우리 보다라는 단어는 무엇하고 같아요? 안다. 동일어로 써요. 그러니까 보는, 봐야 아는 거죠. 그치요? 모든 것을 알아가는 첫 번째 통로가 성경이든 인간이든 세상 어디든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보다라는 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보면 알게 되는 거, 이렇게만 썼는데, 이거 헬라어는 세 단계로 나눴어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을 경험으로, 경험으로 보다, 본다, 경험으로 본다, 이것을 블레포. 우리 경험하면 알잖아요. 뜨거운 걸 한번 만졌어. 그 다음에 안 봐도 알아. 쟤 만지면 아 뜨거. 그쵸? 우리 애기들한테 그런 훈련 많이 시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러니까 얘가 안 만지고도 알아. 아 뜨거, 아 뜨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입력이 되니까 딱 손만 대면 아 뜨거 하면은 아 뜨거 소리에 놀라가지고 진짜 뜨거운 거 못 맞아. 아 뜨거 하면은 경험, 경험.
실제로 아 뜨거 소리를 안 들었는데 이거 딱 잡았다가 아 뜨거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아 뜨거 소리 들었으면 절대로 안 만지죠. 블랙보라는 것은 경험으로 본다, 경험으로 안다, 눈으로 보아서 안다. 이게 옵타노마이고 경험을 해서 알게 되거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을 블랙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블랙보라고 쓰여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으로도 보지 않고 경험은도 하지 않고 그냥 안다. 이제는 이게 그냥 안다, 그냥 안다, 그냥 본다. 이거 뭐죠? 호라오. 그래서 이 호라오는 너머의 세상, 영적인 것을 볼 때, 영안이 열렸다 할 때 이 호라오라는 거, 영의 눈을 뜨고 본다 이러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는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블랙풀 썼을 때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때 보지 못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경험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도 알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실컷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고난이랑 고난을 다 겪고 가는 거예요. 의심 많으면 안 돼. 의심 많으면 괜히 험한 길 가요. 의심 많아가지고 가데스바니아에서 의심 많아가지고 38년을 돌아가 버렸잖아요. 광야 40년을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할 때가 2년 지났을 때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정탐꾼 열두를 보냈어요. 열두를 보냈는데 이 열두를 가서 보고 왔어. 똑같이 뭐로 보고 왔어요? 눈으로 보고 왔어. 똑같이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무엇으로 보고를 했어요? 자기의 경험치만큼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자기 경험치에 저것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10명은 그런 경험만 하고 사는 거야. 두드러 맞은 경험만 한 거야, 등치 큰 것들한테. 그러니까 10명은 블랙보로 경험을, 이 보고는 뭐로 했냐, 보는 건 눈으로 봤지만 보고는 뭐로, 블랙보로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자기 경험대로 했고 이 2명은 자기 경험대로 보고를 했어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무슨 경험을 한 거야? 이 2명은 하나님 경험을 한 거지. 10명은 자기 경험만 충실하게 한 거지. 그랬더니 2명은 어떻게 됐어요? 2명은 그냥 하는 호라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명은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한 명은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나머지 10명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수준을 못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 2명까지 섞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8년을 가데스바냐에서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도합 40년을 빵 뺑돌았어요.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40년 동안은 뺑뺑 돌면서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광야에 있던 이 10명 같은 인간이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게? 나를 가르쳐준 분도 결핍 덩어리인데 결핍을 숨기고 결핍 아닌 척하고 좋은 것만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자기 딴에 좋은 거. 나는 그것을 열심히 받아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먹을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맨날 죽고 싶어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맨날 죽고 싶다고 그러죠.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는 참 놀라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분들인데 왜 놀랍냐? 제 설교를 이렇게 몇 번 듣고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듣고. 다 오랜 시간을, 우리 이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간을 봤지. 기다렸지. 선뜻 이렇게 오시질 않았지. 오시기까지 2, 3년이 걸렸죠. 근데 그렇게 오래 묵어서 와야 진짜 탁 정착해서 오래 가는데 이렇게 몇 번 듣고 막 베드로과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과. 이게 이분들이 결핍이 많은 분들이라 이게 막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결핍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그리고 결핍을 뭐로 싸고 있어요? 이 결핍을 어떤 외형들이 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껍데기들이 싸고 있는데 이 껍데기 속에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구동성으로.
아니, 내가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변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밥도 못 먹고 살것 같아요. 있는 직장 잘려야지. 뭐, 아니. 목회자들이 일단 이거부터 잘려야 돼. 자기 교회 쫓겨나거나, 이제 애기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애기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단목에 그냥 너 나가 그러면 그 다음날로 나가야 돼요. 이거 근로기준법도 없어요. 그놈의 세계는. 아주 이상한 놈의 동네야. 그 동네는. 아주 진짜, 아이 참. 인간의 최대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장하고 있는 데가 교회라는 사실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애기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런 신앙 막, 이제 막 구역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랬던 분들이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당장에 나오라고 그러고 신천지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 거의 잡아먹을 듯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예수 얘기해주고 바울 얘기해주고 성경에 나왔던 인물 얘기 그대로 해줘요. 그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이후의 바울 누가 훨씬 더잘 살았게? 물어보면 누가 훨씬 더잘 살았어요? 다메섹 이전의 사울이 있고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있었는데 다메섹 이전의 사울은 옷도 으리으리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버드도 갔다 콜롬비아도 갔다 프린스턴도 갔다 뉴욕대도 갔다 아이 참 누구랑 비슷한 학력을 가졌는데 마음껏 가요? 그런데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었던 거야. 이전에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가고 싶은 거다 가고 존경받을 거다 받았어. 이 다메섹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생이 그따위로 살면 못 따라갈 인생이야. 처참하다니까. 맨날 매 맞고 감옥 들어가고 두드러 맞고 굶고 배는 가다가 파산하고 뱀에 물리고 뭐 간수들은 막 따라다니고 뭐 칼은 칼끝은 계속 들어오고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고 욕하고 살아라면 살수 있겠어요? 겨우 복음 하나 들어갔더니 뭐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갈등이. 이 갈등을 이겨내야만이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세요.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징검다리를 건너와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전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가끔 가다가,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야, 참, 그분 한분한 분의 삶을 생각하면은 제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섬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저 감사와 감동과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못 끊어요. 이거 못 끊어가지고 전화는 그렇게 이빠이 하는데 4년째 전화하시는 권사님 있어. 4년째 제가 그래서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는 착신 받으면 안됨 이렇게 써놨어. 대한민국 대표 그 한경직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거기군. 전화만 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있잖아요 권사에서 뭐를 해야 되고 월요일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은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을 해서 그거 섬겨야 되고 손님 오면 섬겨야 되고 막 성경 공부 언제 오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가요. 그런데 전화로 이렇게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어이씨 아 정말 너무 힘들어 못 나온다니까? 못 와요. 그래서 그분은 또 특징이 한번 전화하면 1시간에서 2시간이야. 말을 내가 못 끊어. 말을 끊을 수가 없어. 얼마나 청산유수 같이 제가 젊었을 때는 있잖아요. 동경대 출신의 영문학과 교수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요. 제가 어디 뭐 과거 히스토리 다 나오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신학 박사들이 있고 제가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뭐 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다가 제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결론은 항상 그거야.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3년 될 때까지는 내내 들어주고 혹시라도 건너올까 해가지고.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결론이 나왔어. 아, 이분은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한
자기가 살아온 인생만큼 한 토씨도 안 빼놓고 그냥 그것을 영원히 얘기하면서 살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심으로 다 들어주실 것 같다. 사랑은 인내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품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 밖에서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 같다. 그걸 천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럼 그런 천국을 살아가시라고. 기회를 드렸어요. 이제 전화 안 받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으로 이렇게 보는데, 자, 보세요. 믿음은 이데올로기가 믿음이 되어 있든, 아니면은 복음이 이데올로기가 돼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든,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포라는 단어 쓴 거예요. 블레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결핍이 가득한 사람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복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포라는 단어를 11장 1절에 쓴 거예요. 블레포,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경험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저도 제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살면서 있어요.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요. 저는 진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할 때마다 이제는 그런 경험이 또 그런 경험을 또 아직도 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버지의 섬기심이 참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나를 또 체험해서 호라우로 볼 수 있게 넘겨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그걸 고백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핍 덩어리들이 회칠한 무덤이 되면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바꿔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눈물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상황이 최선이야. 아버지가 주시는 상황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그걸 또 아버지가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 사탄 마귀가 줬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뭐로 바꿨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탄 마귀. 때에 따라서는 천사, 때에 따라서는 사탄 마귀로 지들 편 이상 막 나눠봐. 광야에 있던, 광야 40년, 38년 동안 광야 뺑뺑 돌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그런 식으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떻게 그 거인을, 우리는 메뚜기인데 이런 걸 두셨나이까 하고 이거 보고 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며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로 콧물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렇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1장 1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바라게 되고 어떤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